국내 1위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이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011년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. 기초 소재 호황이 이 같은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이보경 기자입니다. LG화학이 2011년 이래 5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. 지난해 매출액은 20조 6,593억, 영업이익은 1조 9,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.2%, 9.2% 늘었습니다. 지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9.3%, 31.2%나 증가했습니다. 실적을 뜯어보면 전지와 정보전자 소재에서 발생한 적자를 기초소재 부문의 호황으로 메꿨습니다. 기초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전년 동기보다 79.5%나 증가했습니다. 기초소재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중국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 폴리염화비닐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반면 전지와 정보전자 소재 등 신사업 부문은 매출이 각각 7.6%, 3.9% 증가했지만 투자 비용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. 업계에서는 LG화학의 올해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석유화학은 견조하고 정보전자 전지는 개선되는 그림이라 제품 믹서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.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10.5% 늘린 22조 8,2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. 아울러 LG화학은 기초 소재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전지 등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전년 대비 39.6% 증가한 2조 7,6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.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.